왔다! 왔어! 왔다 왔어 카빙 트래블러가 오늘은 경기도 연천 정동읍 신담리에 있는 좌상바위에 가보겠습니다. 한탄강 주변에 있습니다. 좌상바위라 안절잣단지 왼잣단지 잘 모르겠어요. 자, 일단 가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가는 길은 이렇게 강 주변으로, 한탄강 주변으로 쭉 길이 잘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길을 잘 닦아놨는데 안 가볼 수가 없죠. 좌상바위 뭔가 궁금해요. 불상인가? 불상은 아니죠. 단데 하여튼 앞에 저 보이네. 저 바위가 바로 좌상바위입니다. 좌상바위. 알고 보니까 마을의 왼쪽에 있다 해서 좌상바위라고 합니다. 예, 괜히 부처님 갖다 붙이려고 했네. 어쨌거나 좌상바위로 가보겠습니다. 좌상바위 바로 앞에는 한탄강이 깨끗한 물이 비 하나 안 와도 이렇게 콸콸콸콸 넘칩니다. 좌상바위 담화가네. 담화가 저 강만 건너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앞에 이렇게 초록빛 풀을 지나서 모래인지 자갈인지 일단 밟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거의 다 왔네. 다 왔어. 좌상바위는 일찍이 중생대 백악기 말에 해승된 것으로 화산폭포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햄무한 지상으로 한 60m 정도 솟구쳐 올랐습니다. 이 좌상바위 앞쪽에는 이렇게 강물이 요즘 이렇게 가면 돼도 팔팔팔팔 흐르고 있습니다. 바위를 자세히 보면은 바위 아래로 세로로 이 이것은 쭉 흘러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원래 화산이 폭발할 때 생성된 것이 아니라 이 송년의 세월이 빗물과 이 바람에 의해서 풍파로 저 바위가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 거라고 합니다. 좌상바위 앞쪽에는 이렇게 자갈밭과 모래밭과 그리고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위쪽에서는 강태공들이 모여서 지금 낚시를 한다고 난리입니다. 난리. 그런데 저는 이 낚시와는 사실 상관이 없죠. 이렇게 좌상바위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데 그 좌상바위를 보려고 이렇게 저는 찾아왔을까 사실 궁금합니다. 그래서 제 손으로 물이 얼마나 맑고 시원한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. 시원합니다. 굉장히 맑고요. 그리고 이쪽에 일곱숙 고기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. 원래 낚시하는 거는 아마 금지되어 있을 건데 강태공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. 저 주변을 갖다가 쭉 보겠습니다. 강물이 이렇게 아무래도 한탄강의 강물은 콸콸콸콸 흐릅니다. 좋습니다. 저 옆으로 가면은 텐트를 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주변에 펜션과 숙박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쪽으로 가면은 또 조금만 더 가면은 제인 폭포도 있고, 네, 아우라지 또 맹풍바위도 있고, 등등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던 이 연천군 주변에 아주 볼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사실은 연천 하지만은 가까운 곳은 아니죠. 굉장히 인겁니다. 서울에서 생각하더라도 한 90에서 100km 정도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. 이쪽은.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오시냐에 따라서 여기에 과연 기회를 내고 이렇게 보시면은 줄이 쭉쭉 쳐진 게 이 세월의 풍파, 바람과 비와 눈보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 줄이 저렇게 쳐졌다고 합니다. 아주 멋있습니다. 보시지 않으셨다면은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한 곳입니다. 주변에 물이 맑고 또 민박이나 숙박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한 번 정도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이렇게 연천을 지나면서 좌상바위 앞에서
가부좌를 한번 틀어보고 시원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연천의 관광명소 좌상바위에 왔다 왔다 다녀갑니다. 이렇게 저와 함께 좌상바위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